고민을 사자. 네, 드디어 제 자리를 찾으셨네요. 네, 이제 다들 원래 자리로 다 가긴 했네요. 근데 뭐 한번 앉아 보니까 좀 탐나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가요? 저도 언제든지 양보할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뺏는 맛은 있어도 또 이렇게 양보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 아, 뭐 한 주 동안은 또 별일 없으셨습니까? 술을 좀 많이 먹어 가지고 어제 힘드네요. 어제 소주 두 병 반 먹었어요. 저희랑 있을 땐 그렇게 못 먹지 않았나요? 뭐 맥주 한 잔 먹고 아, 여기까지 딱 하면서 뭐. 또 재밌는 사람들이랑 먹어. 아, 우린 재미가 없다. 아, 술 마신데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아, 맞아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법률적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차례가 되었는데 좀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안 그래도 그 댓글로 또 질문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변호사님 또 그 질문 또 추린다고 되게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네. 미리 살짝 봤는데 엄청 유익한 정보가 많더라고요. 다 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관련해서 좀 주신 것 같은데 배우자와 이혼하며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지금 네, 위태로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아이... 이혼을 하시면은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무사님이 더 전문이시다 보니까 그 세무사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 간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분할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소유권 이전이나 그런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데요. 취득 시에는 이전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뭐 5천 특별세는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바람을 피웠더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쌍방이 같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바람을 핀 배우자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합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또 주셨네요. 그게 합법일 때도 있고 불법일 때도 있습니다. 대화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면은 결국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판례는 대화를 녹음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대화가 아닌 그냥 소리는 예를 들면 우당탕이라는 소리라든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보지 않아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실 거면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 접수 당시에는 모르시면은 주소 불명이라고 작성하시고 소장을 접수를 하시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아시는 것 같은데 그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은 관련 정보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고 나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사는 그러면 그냥 별도의 절차 없이 확인을 해주는 건가요? 이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서 제출 명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저희가 3주 동안 이렇게 법률적인 내용이라든지 노무적인 내용, 그다음에 세무적인 내용을 말을 했는데 준비를 하시면서 다들 어떠셨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는 건가요? 전 별로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또 너무 또 웃음기 빼려고 하니까 이게 입이 너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예. 이때까지 농담이었고요. 사실 정말 좋았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무래도 뭐 전문직이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어떠셨어요, 변호사님? 이런 건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일하는 느낌이라서 전 사실 유튜브를 찍는 거는 재밌어서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라도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많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올려야지. 재밌게 하면서 뭐 가끔 또 구독자분들의 또 궁금증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그렇네요. 네, 다음부터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고민을 사자. 안녕.